안녕하세요. 꿀잠 다육 스토리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한번 꾹 눌러주세요. 저한테 많은 힘이 됩니다. 또 예쁜 영상 또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아, 비가 오더니 날이 개가지고 햇빛이 쨍쨍하죠? 아, 요새 같은 때는 빨간 애들, 특히 빨간 창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뭐 무너진다는 소리가 좀 들리네요. 네, 오늘 또 예쁜 애들 소개하겠습니다. 신상부터 소개할게요. 네, 1번 가겠습니다. 1번은 얘가 요런 분입니다. 요거 사이즈가 좀 크게 나왔어요. 일전에 제가 요런 걸 한번 팔은 적이 있었죠. 사이즈 크게 나왔습니다. 입구가 얼마 나오나요? 8cm 나옵니다. 입구 8cm 나오고요. 높이는 여기 보시면은 한 6.5? 6.5 내지 요거는 한 7 이렇게 나옵니다. 수제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종이컵을 놓고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콩분이라기보다는 약간 작은 분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콩분은 여기 있습니다. 2,500원씩이고요. 요건 원하시는 개수만큼 제가 드릴게요. 요거 말씀하시면은, 예, 원하시는 개수만큼 모양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고 이런 모양이고, 요건 진짜 콩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요거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요거는 사이즈가 얼마 나올까요? 한 5cm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2번 가겠습니다. 네, 2번도 이렇게 또 얘네들이 매화꽃이에요. 매화가 나왔네요. 요 다섯 가지 컬러가 있고요. 요거는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제가 7cm 보시면 되세요. 7 보시면 되는데 입구가 요 높이가 다 다릅니다. 요 9cm 나오죠? 얘는 또 한 7.5 나오죠? 이렇게 높이가 달라요. 얘도 6,000원씩 해가지고 5개에서 3만원 가겠습니다. 빨간 포트 하나 심으시기 딱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사이즈 한번 봐주세요. 빨간 포트 하나 심으시기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그 다음에 또 3번 가겠습니다. 3번이 손물레분이 이번에 좀 이렇게 자그마하게 아주 쓸모있게 나왔어요. 다육맘들이 참 좋아할 만한 그런 사이즈고요. 제가 보니까는 종이컵을 한번 놔볼게요. 안에다가 이런 사이즈 한번 봐주세요. 사이즈 좋죠? 제가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는 한 11 정도 나와요. 11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입구 재보겠습니다. 11 보이시죠? 11 나오고요. 높이는 한 8cm 나오는 분입니다. 개당 14,000원씩이고요.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은 다리도 굉장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손물레분 잘 아시죠? 흙도 좋은 걸 써가지고 화분이 굉장히 견고하면서도 아주 차분하고 예쁜 그런 화분입니다. 색감이 이렇게 다 골고루 가니까요. 컬러는 골고루 가겠습니다. 색감 다 이쁘죠? 그리고 또 이렇게 포인트로 이렇게 보석 작업을 해주셔가지고 과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예쁜 모습이네요. 이렇게 다섯 개를 묶겠습니다. 14,000원씩 다섯 개 묶어가지고 7만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4번이요. 4번은 똑같은 선물레 화분인데 요거는 위가 이렇게 보시면 사각으로 나왔어요. 형태가 사각 형태로 나왔습니다. 이렇게요. 밑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고 밑에는 위는 올라가서 살짝 굴려진 사각입니다. 얘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얘는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10cm 보시면 되세요. 10cm에다가 높이는 한 8cm? 8.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14,000원씩이고요. 5개를 묶어서 7만원에 가겠습니다. 이런 애들은 진짜 문 안에서 뭐를 심어놔도 좋은 그런 화분입니다. 이렇게 쓸모가 많을 것 같아요. 빨간 포트 한 3포트 정도는 넉넉히 합시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5번 갈게요. 5번은 창이나 뭐 대품을 심어도 괜찮고 군생을 심어도 괜찮고 뭐를 심어도 괜찮은 그런 아주 멋있는 분입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해 보이죠, 그림들이요. 검정 바탕이지만은 유약칠이 과하게 많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살짝만 칠한 그런 화분입니다. 파란 하늘색 해바라기가 있고요. 또 이건 무슨 꽃일까요? 이렇게 두 개를 묶었습니다. 제가 소라색깔하고 핑크꽃하고 두 개 묶어서 한 개당 3만원씩이고요. 두 개 묶어 6만원 가겠습니다. 5번 이렇게 두 개 갈게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색깔을 요리조리 놔보고 어울리는 거 색깔끼리 묶었어요. 6번입니다. 6번도 요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한 16 나오죠? 16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14.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6이 요건 얼마 나오나요? 얘는 한 15 나오네요. 조금씩 차이 있습니다. 1cm 정도로 왔다 갔다 차이 있습니다. 두 개 6만원 나가겠습니다. 네, 7번 가겠습니다. 7번은 입구는 한 16 정도 보시면 되고요. 얘는 한번 재볼게요. 16 정도 보시면 됩니다. 조금씩 오차 있어요. 16 보시면 되고 높이는
한 15정도, 15.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 뭐 창이나 군생 같은 거 심으면 근사하죠. 화분 자체가 꽃이 큼직큼직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시원해 보이고, 이 화분 장점이 또 뭐냐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밑에 흙이 여기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밑에까지 안 들어가고요. 물구멍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더 나은 공방 거예요. 더 나은 공방 건데 화분이 가격에 비해서 아주 튼튼하고 좀 멋스럽게 나온 화분입니다. 아주 멋스러운 화분이죠. 8번 가겠습니다. 8번은 또 요거 좀 시원해 보이는 색깔이네요. 요런 꽃하고요. 꽃 한번 봐주세요. 꽃 참 이쁘죠? 네, 요런 꽃입니다. 요런 꽃하고, 네, 요런 꽃하고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두 개 묶었습니다. 두 개 묶어서 요것도 6만원에 가겠습니다. 8번 봐주세요. 8번 색감 참 이쁘죠? 6만원에 가겠습니다. 두 개. 나란히 놓으면 아주 근사할 것 같아요. 네, 9번 가겠습니다. 9번 화분은 성공방 화분이에요. 이렇게 예쁩니다. 저 보라색깔 장미죠? 보라색깔 꽃이 이렇게 붙여 있는데 아주 예쁩니다. 꽃을 입체적으로 만드셔가지고 연변에도 이렇게 예뻐요. 아주 예쁘게 나왔습니다. 다리도 굽다리가 있어가지고 물마름이 좋게 생겼죠? 유약칠도 과하게 안 돼 있습니다. 뭐 화분이 이제 자연스럽습니다. 화려하면서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화분이에요. 사이즈 한번 재봐드릴게요. 네, 입구는 한 10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일 정도 보시면 되고, 높이는 한 11.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화분입니다. 아주 예쁘죠? 예쁩니다. 또 10번 가겠습니다. 10번은 또 이렇게 오렌지 색깔이 화분입니다. 오렌지 색깔이고요. 꽃 모양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화분이 또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유약칠이 안 돼 있는 그 자연스러운 화분에다 꽃을 달았기 때문에 상당히 자연스러워요. 화분이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고 아주 예쁩니다. 이것도 사이즈는 똑같고요. 입구 10일 나오고요. 입구는 10일 나오고 높이는 11.5 정도 나오는 그런 화분입니다. 만약에 9번, 10번을 이렇게 나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개가 세트 같이 보여가지고, 네, 9번, 10번 나란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두 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개를 하시면은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이 화분입니다. 이 화분을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얘도 사이즈 큰 애입니다. 얘도 작은 애 아니에요. 얘도 한 9cm 나오죠. 입구 9cm 나오고요. 높이도 한 9cm 정도 나오는 그런 화분입니다. 이거 선물 하나 가겠습니다. 두 개 하시면요. 세트를 하시면 이거 두 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11번은 약간 동그란 형태입니다. 위에가 약간 동그란 형태고요. 이것도 44,000원이고요. 얘도 사이즈는 똑같아요. 11.5 정도 나오고요. 입구는 높이는 10일 정도 나오는 그런 화분입니다. 다리 한번 봐주세요. 다리가 이렇게 또 안정감이 있게 나왔어요. 물구멍도 아주 시원하게 큽니다. 이것도 다른 분하고 성공방 두 개를 하시는 분한테는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단지 선물 하나 드릴게요. 또 그 다음에는 12번 가겠습니다. 12번은 아주 이쁘죠? 화려하죠? 작물 새송이가 붙었습니다. 화분에. 그리고 몸판에다가 이렇게 또 노란색으로 이렇게 또 포인트를 주셨어요. 아주 예쁩니다. 네, 요것도 위에도 입구도 한번 봐주세요. 입구도 처리도 잘하셨어요. 아주. 이 화분은 56,000원짜리고요.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제가요. 한 개당 56,000원 나가겠습니다. 12.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3 거의 다 나옵니다. 높이는 한 11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도 종이컵하고 비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종이컵 비교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번 놓을게요. 안에다가요. 네, 이렇게 큼직합니다. 이거는 13번하고 나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개가 세트 같이 이렇게 세트로 나왔습니다. 뭐 세트 같이가 아니라 세트로 나왔어요. 보라꽃하고 노랑하고 두 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쁘죠? 이것도 색감 너무 이쁩니다. 네, 사이즈는 입구가 13 나오고 높이가 11 정도 나오는 화분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고 노랑하고 두 개를 나란히 놔서 제가 봐드릴게요. 네, 이렇게 두 개를 나란히 하시는 분한테 제가 또 서비스분 요거 하나 선물 가겠습니다. 요 화분 하나 선물로 갈게요. 이렇게 세 개 가겠습니다. 한 개당 56,000원입니다. 개당 56,000원입니다. 사이즈가 좀 큽니다. 얘는요. 네, 이번에는 또 14번 가겠습니다. 14번은 이렇게 또 꽃다발이 그려져 있는, 리본으로 그려져 있죠? 꽃다발이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요건 한 개당 48,000원짜리고요. 요건 두 개를 묶어서 가겠습니다. 요거 두 개 하셔야 예뻐요. 그래서 두 개에서 96,000원이고요.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게요. 사이즈는 10이 나오고요. 높이는 12.5 정도 나오는 그런 화분입니다.
네, 요거는 두 개에서 96,000원 가고요. 대신에 제가 또 예쁜 선물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네, 이 화분 선물로 드릴게요. 같이. 예, 네, 같이 해서 3개에서 96,000원에 가게 드리겠습니다. 화분 참 이쁘죠. 굽다리도 있고 그래가지고 물마름도 좋고요. 화분이 또 본체가 이렇게 약간 보라색인데 쨍한 보라가 아니에요. 은은한 보라예요. 참 이쁩니다. 그리고 꽃을 이렇게 입체로 만들었는데 거기다 꽃다발을 또 그려놓으셨어요. 이렇게 리본을 그려놓으셨습니다. 빨간 꽃하고 이것도 하나 파란 꽃하고 두 개 나란히 너무너무 이쁠 것 같은 그런 화분입니다. 네, 서비스까지 해가지고 3개에서 96,000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15번 하겠습니다. 15번은 너무 이쁘죠? 사각 화분이에요. 이렇게 보석이 많이 박혀 있는 아주 화려한 그런 화분이, 은근히 화려한 화분입니다. 아, 몸판 색깔을 약간 죽여줘 가지고 어둡게 죽여줘서 훨씬 화분이 자연스러우면서도 돋보이는 그런 화분이에요. 두 개 나란히 붙여놓고 쓰시면 예쁠 것 같습니다. 요것도 제가 묶었습니다. 두 개 묶겠습니다. 묶어서 한 개당 44,000원이고 입구는 9.5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11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5, 11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 나란히 붙여놓고 쓰셔도 예쁘겠죠? 아주 예쁩니다. 또 16번이요. 요거는 또 소코리 같은 그런 화분입니다. 소코리분입니다. 소코리분이고요. 요거는 한 개당 45,000원씩이고요. 두 개 묶어서 요것도 90,000원 가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바탕에 소코리 같이 손잡이까지 만들어 놨어요. 꼭 보기에 언뜻 보기엔 소코리 같은 그런 화분입니다. 굉장히 공이 많이 간 화분인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몸판 만들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잡이도 두 개 달았습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게요. 소코리분요. 13 나옵니다. 13 나오고요. 높이는 한 9cm 나오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3이나 9cm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종이컵 한번 넣어봐 드리겠습니다. 사이즈 풍신하죠? 또 다리도 한번 들어서 한번 봐 드릴게요. 다리도 또 이렇게 예쁘게 돼 있어 가지고 진짜 소코리 같이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화분입니다. 진짜 공이 많이 간 화분인 것 같아요. 이건 두 개에서 90,000원 가겠습니다. 16번은 서비스분까지 해서 3개 갈 거예요. 이렇게 가서 90,000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17번 또 꿈공방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큰 애가 또 있고요. 롱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그마한 애들, 또 새로 나온 애들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세 개를 제가 묶어봤습니다. 17번은 세 개 묶어서 58,000원 나가고요.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큰 애는 얼마 나올까요? 한 11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1, 입구 11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16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 16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작은 애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작은 애는 8cm, 8.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5에서 한 11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애 30,000원이고요. 작은 애는 14,000원씩 계산해가지고 58,000원에 가겠습니다. 3개 58,000원에 갈게요. 아주 쓸모있게 제가 묶었습니다. 18번도 이렇게 큰 거 하나하고 작은 거 두 개하고 해서 58,000원 색감만 봐주세요. 색감만 봐주세요. 이렇게 또 다리도 튼실하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분이 예뻐요. 아주 18번이요. 네, 19번 가겠습니다. 19번은 사각분이고요. 이렇게 사이즈가 좋습니다. 28,000원 나가겠습니다. 큰 거는 28,000원이고 작은 애는 14,000원이고요.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11 보시면 되세요. 12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요. 제가 종이컵을 한번 놔보겠습니다. 사이즈가 이렇게 큼직하니 좋죠? 너무 좋죠? 예. 뭐, 큰 애들 심어도 괜찮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요것도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게요. 이렇게 종이컵 한번 비교해 보세요. 8.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5하고 높이는 한 10.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입니다. 또, 이렇게 해서 3개에서 56,000원 가겠습니다. 20번이요. 20번도 3개에서 56,000원 가겠습니다.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네, 또 21번 정수분 가겠습니다. 정수분들 다 좋아하시죠? 정수분 이렇게 이쁜 애들 또 양이에요. 양, 여기 양 그림입니다. 네 가지 칼라 있고요. 개당 12,000원씩이에요. 요거를 네 개를 묶어서 48,000원에 가겠습니다. 근데 50,000원 이하는 택배비 있죠? 근데 이거 무료 택배로 갈게요. 네, 사이즈는 6.5 곱하기 6.5 보시면 되세요. 네 개에서 48,000원 무료 택배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22번 갈게요. 22번도 정수분인데 이렇게 리본 스타일로 이렇게 예뻐요. 요거 이렇게 예쁩니다. 요거는 낱개 판매가 가능하고요.
이게 원래 10가지 색깔이 있어요. 10가지 색깔이 있는데 10가지 색깔을 10종을 다 하시면은 요거 서비스 하나 가겠습니다. 요 화분입니다. 요렇게 요거는 네 이렇게 예쁜 화분입니다. 10가지 컬러면 18만원이에요 한 개당 18,000원씩입니다 낱개로 판매 가능합니다. 이렇게 두 개 두 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래 위로다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게요. 사이즈는 한 8cm 보시면 되세요. 8cm고 높이는 높이도 한 7cm? 7.5?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수분 아주 가벼워서 유압칠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쓰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예뻐요. 네, 아주 큼직합니다. 제가 여기다가 빨간 포트라 저기 종이컵을 한번 놓아드릴게요. 한번 사이즈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큼직합니다. 넉넉하죠? 네, 이런 분입니다. 요거를 10개를 다 하실 경우에는 요거 서비스 하나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23번 가겠습니다. 23번은 프로방스 화분이에요. 프로방스 화분인데 아주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거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개당 3만원씩이고요. 외경이 한 9cm 거의 다 나옵니다. 외경은 9cm 다 나와요. 내경 한번 보겠습니다. 7cm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경은요. 높이도 한번 보겠습니다. 높이 한 6c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죠? 이렇게 또 이번에는 또 보석 작업까지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두 개에서 6만원에 가겠습니다. 위에는 또 꽃도 이렇게 붙었네요. 모서리 꽃도 붙었습니다. 몸판 다 예쁘죠? 투톤으로 되어 있어요. 몸판이 여기 색감이 다 투톤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예쁩니다. 이것도 종이컵 한번 놓드릴까요? 한번 놓을까요? 이런 사이즈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 6만원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24번이요. 24번은 또 꽃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주 예쁘죠? 예쁘죠? 예쁘게 나왔습니다. 아주 이런 색깔, 이 색감이요. 여기 세 개를 묶었습니다. 여기 물구멍도 아주 시원하고요. 물들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세 개를 묶었습니다. 세 개 묶으면 9만원이겠죠? 33분이니까요. 여기다가 요거를 한 쌍을 제가 드릴게요. 이렇게 한 쌍을 이렇게 한 쌍 선물하겠습니다. 얘네들은요. 선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25번 가겠습니다. 25번은 요 쪼꼬미들이에요. 쪼꼬미들인데 아 얘네들은 입꽂이 신기 딱 좋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외경이 4.5 나오고요. 내경은 한 3cm 보시면 되세요. 외경 4.5 나옵니다. 여기 조그만 애들이고요. 여기다가 입꽂이 같은 것들 해놓으시면 아주 예쁘고 그냥 악사리를 쓰셔도 예쁠 것 같아요. 작은 화분이 더 비싸다고 요거는 한 개당 15,000원씩이에요. 아주 이렇게 예쁩니다. 이렇게 예쁘게 나왔어요. 다 보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4개 하면 6만원이죠? 근데 이거는 5만원에 가겠습니다. 제가 예뻐하는 애들이라 항상 얘를 많이 데리고 와요. 제가 5만원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4개 세트도 괜찮고 이렇게 4개 세트도 괜찮고 아 색깔은 중복 안 되게 제가 모양이랑 꽃 모양이랑 다 해서 그렇게 맞춰서 보내겠습니다. 25번 4개에서 5만원 가겠습니다. 세일 만원 해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26번이요. 프랑스 26번입니다. 요거 아주 디테일 있게 이렇게 아주 세심하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만든 거 보세요. 공이 진짜 많이 들어간 그런 화분입니다. 이렇게 다리도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건 개당 2만원짜리입니다. 작은 화분이 만들기 어렵다는 것도 아시죠? 화분이 큰 화분이 오히려 싸요. 이렇게 작은 화분이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런 화분들이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시더라고요. 요거 3개에서 6만원에 하겠습니다. 26번이요. 3개 6만원에 갈게요. 네, 27번은 정수분 가겠습니다. 아이보리 바탕에 이렇게 또 깨끗하게 깔끔하게 잔꽃을 만들어 붙이셨어요. 이렇게요. 아주 예쁩니다. 제가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게요. 8cm 나오고요. 27번은 8cm 나오고 요거는 개당 17,000원씩입니다. 3개 하면 51,000원이죠? 네, 끝다리 띄고 5만원에 가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봐주세요. 빨간 포도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굉장히 가벼워요. 정수분이 가볍고 요거 때가 안 타게끔 이렇게 또 살짝 이렇게 유어칠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물마름도 좋으면서도 가볍습니다. 아주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이 쓰기에는 최적의 화분이죠. 또 28번 가겠습니다. 28번은 또 색깔 한번 봐주세요. 빨간 색깔, 노란 색깔, 이런 색깔입니다. 하늘 색깔, 이런 색깔입니다. 세 개 이렇게 나란히 놓으면 너무 예뻐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아주. 네, 세 개에서 5만원에 가겠습니다. 끝다리 조금 뛰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단비공방 롱분으로 가겠습니다. 아, 개당 요거는 롱분이에요. 롱분인데 제가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는 한 9.5 보시면 되고요. 9.5에다가 높이는 17.5 정도 보시면 되는 화분이고요.
한 개당 26,000원씩입니다. 두 개에서 52,000원 갈게요. 요거는 노란 바탕, 요거 핑크 바탕이네요. 꽃들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아주 예쁘죠? 29번은 두 개에서 52,000원 하겠습니다. 그 다음 30번 가겠습니다. 30번도 26,000원에서 52,000원 갈게요. 두 개요. 17 보시면 되세요. 높이 17 보시면 되고요. 요것도 17 조금 넘네요. 입구는 한 9.5? 한 9.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제분이라서 약간씩 오차 있습니다. 30 핑크 바탕이고, 요건 또 자연스러운 그런 나무 무늬 색깔이라 그럴까요? 밤색 바탕이라 그럴까요? 그런 분입니다. 아주 예뻐요. 흘러 넘치는 애들이나 아니면 목대인 애들 심어주기 좋은, 그리고 다리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롱분, 이렇게 아주 느신하게 뽑으셔가지고 물마름도 상당히 좋습니다. 롱분이지만은. 예쁘죠? 31번 가겠습니다. 31번은 조금 더 큰 사이즈예요. 31번은요. 요거는 한 개당 28,000원이고요. 두 개에서 56,000원 가겠습니다. 아, 입구는 한 10.5 보시면 되고요. 아, 얘는 높이가 한 19 정도 나오고 얘는 17 정도 나와. 17.5 정도 나옵니다. 얘가 키가 약간 작죠? 한번 재봐 드릴게요. 예, 걔는 19 나오고 또 얘는 또 한 17 정도 나옵니다. 키가 약간 작습니다. 하나는요. 수제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사이즈가 뭐 일정하지 않은 거는 조금 양해해 주셔야 되세요. 근데 오히려 또 예쁘네요. 또 이렇게 아, 사이즈가 좀 큼직한 애들입니다. 키도 크고요. 얘는 입구가 11 나오고요. 입구 한번 재드릴게요. 입구가 11 보시면 되세요. 11 보시면 되고 아, 높이는 아, 높이는 19 나오네요. 19가 다 나옵니다. 19 나오네요. 32번이요. 19 나옵니다. 높이 19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에서 56,000원에 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또 33번으로 가겠습니다. 33번이에요. 요거는 휴식공방이죠. 이게 큼직한 애들이 나왔습니다. 사이즈가 아주 커서 너무 좋더라고요. 얘는 입구 한번 재볼게요. 요 개당 4만원짜리입니다.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가 15 나와요. 15 보시면 되고요. 높이 한번 보겠습니다. 높이는 10.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즈가 커서 얘네들은 제가 한번 이렇게 빼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림이 이렇게 뒤로 뒤까지 이렇게 빙 돌아가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물구멍도 큼직합니다. 아주 큼직하고요. 다리도 이렇게 또 아주 야무지게 만드셔가지고 많이 사이즈에 비해서 많이 무겁지가 않아요. 휴지공방이. 그리고 유약칠이 과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여기 심어놓으면 아주 자연스럽고 예쁜 화분입니다. 여기는 또 잔꽃에는 보석을 바짝바짝 박으셔가지고 박아서 너무 예쁘네요. 요거는 개당 4만원 나가겠습니다. 요거를 만약에 한 세트를 이렇게 네 개를 다 하시는 분한테는 제가 요거 서비스 할게요. 요거 개당 2만원짜리였죠? 2만원짜리입니다. 요거 한번 서비스하게 샀습니다. 이렇게 예, 화분을 지키고 있는 애 같으네요. 네 개 하시는 분한테 2만원짜리 하나 서비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34번이요. 34번도 아, 이렇게 또 다리가 있는 이런 분입니다. 예쁘죠? 아주 빨간 포트 하나 신기 딱 좋은 사이즈고 제가 조이컵 한번 놓아 드릴게요. 사이즈 푼신합니다. 이렇게 좋아요. 조이컵 제가 한번 놓았습니다. 얘네들은 한 개당 2만원씩이고요. 요것도 아, 낱개 판매 가능합니다. 다섯 개를 하시는 분한테는 다섯 개면 10만원이겠죠? 10만원 다섯 개 하시는 분한테는 요거 두 개 가겠습니다. 요건 쌍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 쌍으로 서비스 선물할게요. 요건 선물입니다. 될 수 있으면 세트를 하시는 게 예쁠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사이즈는 제일 많이 쓰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다리도 이렇게 좋습니다. 아주 다리도 야무지고 잘 만들었어요. 나무를 표현하셔가지고 아주 예쁩니다. 잘 만든 화분입니다. 34번은 다섯 개를 하시는 분한테 요거 두 개 서비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성비로 갈게요. 35번입니다. 35번은 개당 6,000원씩이고요. 이렇게 다섯 개 묶어 3만원에 가겠습니다. 시원해 보이죠? 화분이. 이렇게 입구 한번 볼게요. 8cm 나오고요. 높이는 9cm, 9.5 정도 나오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8cm 보시고 9.5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종이컵을 한번 놔서 한번 사이즈를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여기 안에 놓을까요? 한번요. 네, 풍신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사각이라도 살짝 굴려져가지고 입구를 굴려놨어요. 그래서 쓰기가 좋습니다. 다리도 이렇게 납작해가지고 뭐 쓰러지거나 뭐 넘어지거나 그런 일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는 또 36번 가겠습니다. 36번은 게다가 5,000원씩이고요. 6개를 묶어서 이것도 3만원 가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종이컵 놔드릴게요. 네, 6개 묶어가지고 요거는 3만원에 가겠습니다. 이런 애들 빨간 포트 하나 신기 딱 좋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화분이 시원해 보이면서 예뻐요. 네, 이번에는 37번 건이분 가겠습니다. 가성비 진짜 좋죠, 건이분은요. 요 개당 만원씩이고요. 이렇게 5가지 컬러를 있습니다. 5가지에서 5만원 가겠습니다. 요거 무료 택배 하면은 개당 만원도 안 치는 거예요. 입구 사이즈는 한 11.5 정도 봅니다. 11.5고요. 높이는 한 11.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높이도요. 예, 사이즈도 좋고 그래서 아 이런 거는 진짜 가성비 좋아요. 제가 종이컵 한번 넣고 봐드릴게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차이 많이 나죠? 입구도 보시면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요. 개당 만원씩이고요. 5종에서 5만원입니다. 예, 택배비 제하면은 뭐 개당 만원씩도 안 치는 거니까는 가성비가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쓰기도 이렇게 막 무겁지도 않습니다. 이 화분은, 건이분은. 그 다음에 38번 가겠습니다. 38번도 건이분이에요. 이건 건이분인데 이건 창을 심기 좋은 커다란 대품창 심기 좋은 아니 군생을 심기 좋은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컬러가 있고요. 이거는 한 분한테 판매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딱 이거 한 세트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건 가당 22,000원이고요. 4개에서 88,000원 가겠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20 나옵니다. 입구 20이고요. 20이고 높이는 한 15 보시면 되세요. 사이즈 아주 큼직해서 이렇게 제가 놔보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하면은 한밤이 다 제 손으로 한밤이 되는 그런 화분입니다. 사이즈입니다. 4개 해서 한 개당 22,000원씩이에요. 4개 해서 88,000원 가겠습니다. 이런 거는 가성비 너무 좋죠, 건이분은. 그 다음에는 또 멋진 토다운이 들어왔습니다. 토다운분이 또 다시 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거 한복이분 해드리고요. 롱분입니다. 이약칠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토다운분은 다들 좋아하세요. 그리고 다이어를 심었을 때 굉장히 멋집니다. 네, 39번부터 갈게요. 39번은 2개에서 1개당 5만원씩이고요. 이건 남녀 커플이기 때문에 한 쌍으로 가겠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사이즈 한번 보세요. 네, 사이즈 11 나오고요. 11 나오고 높이는 자가 거의 다 갑니다. 높이는 27이나 27.5 정도 나와요. 28 거의 다 나옵니다. 27.5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종이컵을 놨을 때 보면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크죠. 제 손으로 한 두 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밤 했을 때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사이즈입니다. 39번이고요. 네, 40번은 되게 큼직한 애가 들어왔어요. 사이즈가 아주 큼직합니다. 사이즈 너무 좋죠? 이제 입구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게요. 입구도 이렇게 또 아주 멋지게 턱을 만드셨네요. 17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입집을. 17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높이는, 높이 한번 보겠습니다. 32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낭자, 어느 낭자가 이렇게 머리에 나비도 있고 아주 멋집니다. 예쁘죠? 그 뒤태임, 어떤 낭자의 뒤태입니다. 화분이 참 예쁘게 나왔어요. 얘는 7만원 나가겠습니다. 40번은 7만원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1번 갈게요. 41번은 이렇게 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쌍으로 나왔습니다. 얘네들은.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한 개에 5만원씩이고요. 이건 입구가 10이 나와요. 10이 나오고 얘는 10이 나옵니다. 10이 나오고 높이 한번 재보겠습니다. 높이는 27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7이요. 이렇게 두 개 갖다 놓으면은, 바디가 몸판이 약간 다르죠. 이렇게 또 세로로 이렇게 무늬를 하셨고요. 요거는 또 약간 다르네요. 두 개 나란히 놓으면 예쁠 것 같아요. 노랑 나비도 날아다닙니다. 커다란 이렇게 황금 보석도 붙였고요. 두 개, 한 개당 5만원씩이고요. 요거 낱개 판매도 가능하세요. 근데 한 분이 하시면 멋있을 것 같아요. 한 개당 5만원씩입니다. 41번이요. 그 다음부터 42번 가겠습니다. 42번도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큼직한 분들 찾으시는 분들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종이컵을 놔서 사이즈 한번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얼마나 사이즈가 큰가를 한번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상당히 큰 분이죠? 제가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18 보시면 되세요. 18 정도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16.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또 그립이 다 달라요. 세 개가
한 개당 요거는 26,000원씩이고요. 세 개 묶어서 요거는 78,000원 가겠습니다. 요것도 낱개 판매는 가능합니다. 개당 26,000원입니다. 낱개 판매 가능하세요. 한 분이 여기 세 개 하시면 예쁠 것 같아요. 78,000원 묶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43번이요. 이거는 국산분은 아니고, 좀 수입분이에요. 수입분인데, 가성비도 너무 좋고 예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요건 입구가 한 13 정도 보시면, 4경 재겠습니다. 얘는. 4경 한 13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3.5 정도 재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건도 13.5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높이는 13 나오고요. 이렇게 튼실하게 나왔습니다. 물구멍도 이렇게 좋고요. 튼실하게 나왔습니다. 이건 9,000원씩 두 개에서 18,000원에 가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많은 애들 소개했고요. 예쁜 애들 찜하셔가지고 행복한 다육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더위에 건강 주의하시고요. 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